이제 셀에 메모를 한번 붙여볼게요. 메모가 뭐냐면, 우리 그 노트 같은 거 정리하고 뭐 중요 부분에 있으면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크시트 상에 셀에다가 메모를 붙일 수가 있어요. 한번 삽입해 볼게요. 메모 삽입해 놓고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B1 셀로 이동했어요. 그 셀에다가 지금 메모를 좀 삽입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삽입 추가하는 거잖아요.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해 보시면 밑에 메모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 생겼어요. 그죠? 네, 김미숙하고 나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오피스를 인스톨할 때 사용자 이름을 김미숙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보시면 본인의 성함이나 아니면 뭐 회사, 사무실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다 이제 메모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화번호 1234-2342-5678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근데 메모의 크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메모의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사각형 여기 있죠? 거기에 놓을 때마다 마우스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로 변하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드래그로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내용이 많으면은 이렇게 늘려줘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작으니까 내용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메모가 삽입이 됐거든요. B1 셀에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빨간색 세모 있죠? 그게 메모가 삽입된 셀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서는 아무런 메모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럼 메모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셀 포인터로 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전화번호 1234-5678번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메모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한번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까요? B8셀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메모 다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삽입, 메모, 이번엔 주소 한번 해보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11-11번지 했어요. 그죠? 근데 좀 보기 좋게 셀 크기를, 메모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고 다시 내용 보고 싶다. 커서만 갖다 놓으면은 메모 내용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메모는 워크시트의 셀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2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시트 2로 이동을 해서 연속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똑같은 문자열을 넣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네, 블럭 지정을 하고 입력을 하죠. 엑셀 한번 입력할게요. 영문자 바꿔놓고 EXCL 하고 컨트롤 엔터 땅 들어갔죠. 그렇게 했어요. 다른 방법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엑셀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B1 셀에 EXCEL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B1 셀에 보시면 셀 포인터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게 네모가 하나 있어요. 점이. 그걸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채우기 핸들. 뭔가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죠?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 거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딱 놔보세요. 그러면 더하기 표시가 되죠.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하는 만큼 문자열이 채워져요. 문자열은 이렇게 채우시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아까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엔터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더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또 채워볼까요? 요일 한번 해보죠. 월요일. 한글로 바꾸시고요. 월요일 하고 입력을 했어요. 요거 채우면 월요일이 다 채워질까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채워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 벌써 보이시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 이렇게 해서 요일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연도 한번 해볼까요? 2002년 11월 1일.
우리 연도 입력할 때는 보통 연, 월, 일 순서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구분은 마이너스로 많이 해줘요. 하이픈 표시를. 이 상태에서 엔터 쳐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쭉쭉 하면 변하는 게 오른쪽에 보이죠?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짜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들어갔네요. 옆에다가는 시간을 한번 해보죠. 1시. 시간은 우리가 시하고 분을 입력을 하는데 보통 콜론으로 구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1:00 해서 1시를 표시를 했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줘볼까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채우기를 해보면 시간이 증가가 되네요. 그죠? 시간이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해볼까요? 월을 한번 해볼까요? 1월 채우기 한번 해보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월, 2월, 3월, 4월 더 채우면요 12월 지난 다음에 1월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문자열 채우기는 이렇게 되고요. 숫자를 한번 해봐요. 1. 1을 넣고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채워볼까요? 똑같이 1이 되네요. 그죠? 근데 저는 증감되는 1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1하고 1 다음에가 2죠. 2를 입력한 다음에 두 개를 블록으로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채우세요. 그러면 증가돼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10으로 시작을 해요. 10으로 시작해서 5씩 증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15죠? 두 개를 블럭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채워요. 그러면 5씩 증가하죠. 그러면 이거는 증가하는 건데 배로는 안 될까? 배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메뉴를 이용하셔야 돼요. 5를 입력한 다음에 편집. 지금 채우고 있죠? 메뉴에 보면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연속 데이터. 클릭했어요. 보시면 행방향으로 채울 거예요. 열방향으로 채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선형은 덧셈 개념이고요. 급수는 곱셈 개념이에요. 급수죠? 그 다음에 단계 2씩, 2배씩 증가하게 하고 싶어요. 몇 가지? 100가지. 확인. 하면 됐죠. 5에다 2배를 하니까 10, 10에 2배, 20에 2배, 40에 2배, 80에 2배는 160, 종료값 100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5부터 80까지 됐어요. 아까 그 상자를 이용을 하면 앞에 있는 채우기도 할 수가 있죠. 우선은 10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 입력하고요. 여기서 한번 채워볼게요. 편집, 채우기, 연속 데이터. 열 방향으로 채울 거고요. 선형이에요. 덧셈 개념입니다. 단계값 몇으로 할까요? 10으로 해볼까요? 10, 20, 30, 40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채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0까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10단위로 100까지 갔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채울 만한 그 공간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초기값 10을 입력하시고 내가 채우고자 하는 만큼을 블럭으로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편집, 채우기, 그 다음 연속 데이터, 열방향, 선형, 10씩 증가한다, 10 고쳐주시고 종료값 없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블럭 지정한 만큼 채워지는 거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해보신 거 다 쉬우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속 데이터에서 증가하는 값, 배수로 하는 값을 한번 채워봤습니다.